안녕하세요. 박성환입니다. 오늘은 점점점 작아지거나 아니면 점점점 커지는 형태의 볼륨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볼륨 조절을 하면 그 선택영역의 시작점이나 끝점이 같은 값으로 볼륨이 조절되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3dB를 낮춘다면 선택영역의 시작점이나 끝점이 동일하게 3dB씩 낮아지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3dB 높인다면 선택 영역의 시작점이나 끝점이 동일하게 이렇게 3dB씩 커지는 이런 형식의 볼륨 조절이 일반적인 형식의 볼륨 조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현재 볼륨에서 점점점 한 5dB 커지거나 아니면 현재 볼륨에서 점점점 이렇게 한 뭐 3dB 작아지거나 이런 형식의 볼륨 조절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형식의 볼륨 조절은 마우스를 쓸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엔벨롭 그래프를 이렇게 조절해서 아니면 그 볼륨 엔벨롭을 띄워놓고 그 볼륨 엔벨롭이 이렇게 선이 표시되도록 해놓고 마우스로 직접 그려서 이렇게 볼륨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마우스를 쓸 수 없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하기 곤란한 작업이 되겠죠. 제가 그래서 그 그래픽 페이드, 프로세스 페이드 그래픽 그 메뉴를 실행하면 나오는 그래픽 페이드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마우스로 그려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제가 프리셋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점점점 볼륨이 커지거나 점점점 볼륨이 작아지는 이런 형식의 그 페이드 효과 비슷한 볼륨 조절이 가능하도록 프리셋을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그 파일을 제가 레지스트리로 그 추출해서 이 강의를 소개하는 제 블로그 페이지에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 페이지에 접속해서 그래픽 페이드 수환 프리셋이라는 레지스트리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병합을 해 두시면은 그래픽 페이드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57개의 기울어진 형태의 그 볼륨 조절 프리셋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레지스트리 파일을 병합하는 방법은 그 다운로드 받은 프리셋에서 엔터를 치면 레지스트리에 병합할 거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때 엔터 쳐주면 돼요. 그러면은 뭐 이제 병합이 끝났다는 확인 창이 나오겠죠. 그때 또 엔터 한 번 더 쳐주면 이제 병합이 끝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운드 포지를 실행하고 프로세스 메뉴를 열게요. Alt-P 오토 트림 크랩 대화 상자 메뉴 항목 A. 자, 아래로 내려가서 페이드 B탭 채널 F 페이드 풀다운 메뉴 항목 F. 자, 페이드에서 엔터 그래픽 대화 상자 메뉴 항목 G. 자, 그래픽이라고 나오면 엔터 그래픽 페이드 BG 뮤직 외부 프리셋 30p 100p 콤보 편집창 Alt-R. 자, 그러면 이 프리셋 콤보 상자에 보면은 G 100p 30p PP AA 100p A 100p 10p. 자, 이런 식으로 알파벳 A부터 시작하는 이런 프리셋들이 57개가 새로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A10P 100P, A10P 10P, B100P 20P, B20P 100P. 예, 이런 식으로 앞에 알파벳은 그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하기 위한 그냥 그러니까 순서를 매기기 위한 거고요. 그 뒤에 오는 이제 그 10, 20, 30 이런 그 숫자들이 이제 중요한데 이것들의 의미는 뭐냐면 뒤에 있는 P 같은 경우는 퍼센트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B20P, 20P, 100P. 자, 20P, 100P라는 것은 그 선택 영역의 시작점은 볼륨이 20%. 자, 선택 영역의 끝점은 볼륨이 100%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실행하면 선택 시작점은 현재 볼륨의 20%의 볼륨으로 세팅이 되고 선택 끝점은 100%니까 볼륨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커져서 원래 볼륨이 되는 그런 형식의 프리셋이 되고요. 좀 더 쉬운 거 B100P 20P. 자, 이거는 100P 20P죠. 요거는 선택 시작점은 100% 원래 볼륨 거기서 점점점 줄어서 20% 수준까지 되는 겁니다. 그런 거고 하나 더 내려가 보면 B20P 100P, B20P 20P. 자, 20p, 20p. 이거는 20% 볼륨으로 쭉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시작점이나 선택 끝점이 20%를 유지하는 이런 그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개씩
짝을 지어진 그런 프리셋들이 있어요. C100P, 30P. 자, C,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는 100%에서 30% 수준으로 볼륨이 떨어지고, 하나 더 내려가 보면 C30P, 100P. 자, 요거는 그 떨어진 30%에서 다시 100%로 회복되는, 점점 커지는. 자, 하나 더 내려가 보면 C30P, 30P. 자, 요거는 30%로 떨어뜨렸다면 그 30%를 그대로 유지하는, 시작하고 끝값이 30%를 유지하는 이런 식의 그 프리셋들이 57개가 있어요. 작아지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은 D100P, D40P, D40B, 100P, E50, E50, FP, F60P, 100P, FG70P, 100P, G70P, 70, H100, H80P, 100P, H100, I90P, 100P, I90P, J100P, 110P. 자, 이렇게 J부터는 커지는 것도 있어요. 100에서 시작해서 110%로 커지는 거네요. 이거는 하나 더 내려가 보면 G110P, 100P. 요거는 110%에서 100%로 작아지는 거. G110P, 110P. 110으로 키웠다면 그 110을 유지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그 200%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0%에서 200%까지 조절할 수 있는 프리셋이 3개씩 묶여서 57개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점점점 커지거나 또 커졌으면은 그 커진 거를 유지하거나 또 그 상태에서 다시 원래 볼륨으로 점점점 작아져서 돌아오는 이런 형태, 아니면 볼륨이 현재 볼륨에서 점점점 작아지거나 작아져서 작아진 형태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다시 원래 볼륨으로 회복되는 이런 형식의 자유로운 볼륨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활용해서 한번 볼륨 조절을 해볼게요. 사운드 보지 프로 11.0BG. 자, 제가 지금 현재 한 30초짜리 음악 파일 하나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이런 파일인데요. 제가 실습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그 마커를 10개 만들어 놨습니다. 한 3초 간격으로 마커를 한 10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마커 1번으로 가보면 1. 자, 숫자 1 눌렀습니다. 자, 숫자 2번, 마커 2번으로 가는 거죠. 예, 네, 이렇게 제가 한 3초 간격으로 마커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마커 1에서 마커 2까지 한 3초간 점점점 커지다가 마커 2에서 마커 3까지 그 점점점 커졌으면 그게 다시 원래 볼륨으로 돌아오는 요런 거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커 1로 갑니다. 숫자 1. 1. 자, 마커 1로 갔고, 자, 여기서부터 자, 마커 2까지 선택 영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자, 이렇게 하면 마커 1에서 마커 2 사이에 한 3초 정도가 선택 영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자, 이게 50% 점점 커지는 거. 그러니까 100%에서 원래 볼륨에서 150%로 이렇게 볼륨이 커지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Alt P. 오토 트림 크래프트 상자 메뉴 항목 A. 자, 아래로 내려가서 페이드. BTF 습 채널 컨 DC F 페이드 풀다운 메뉴 항목 F. 자, 엔터. 그래픽 대화 상자 메뉴 항목 G. 자, 그래픽에서 엔터. 그래픽 페이드 BG 뮤직 외부 프리셋이 30P 100P 콤보 편집 창 Alt R. 자, 프리셋에서 아래 방향키를 눌러서 자, 100에서 150을 찾습니다. C30D 100P D D E E F F G G 70P G H H 80P 100P H 8 I 100 I 90 I 90 J 100P 110P J 100 J 100K 100P K 100 K 120P 100 M 100P M 103 M 130P M 100P 100 M 140P 100P M 140P M 100P 150P. 자, 현재 볼륨 100%에서 150까지 커지는 걸 찾았어요. 100P 150을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들어볼까요? Alt P. 예, 뭐 잘 티가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 커지고 있어요. 자, 엔터. 사운드 보지 프로 11.0BG 뮤직 외부 다중문. 자, 들어보겠습니다. 예, 150은 약간 좀 양이 작나요? 그렇게 티가 안 나네요. 이게 유튜브로 올라가면 더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볼륨이 서서히 커지고 있고요. 자, 엔드키를 눌러서
선택 영역 끝점으로 커서를 이동시키고 S키를 눌러서 S 선택 영역을 해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마커 3번까지 선택 영역을 지정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자, 선택 영역 지정됐으면 다시 그래픽 페이드를 실행해야 되겠죠. 자, 반복 작업 리피트 단축키가 F4 또는 컨트롤 Y인데 대화 상자를 띄워서 반복 작업을 하려면 컨트롤 시프트 Y를 누르면 되죠. 자, 컨트롤 시프트 Y. 그래픽 페이드 BG 뮤직 외부 프리셋 N100P 150P 콤보 편집창 Alt-R. 자, 이제 150에서 100으로 작아져야 되겠죠. 아리바이키로 찾습니다. N150P 100P. 예, 150P 100P. 자, 여기서 엔터. 사운드 보지 프로 11.0 BG 뮤직 외부 다중 문서창 BG 뮤직 외부 1 2 3 4 5 6 7 8 9. 자, 처음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컨트롤 인조이. 홈. 예. 자, 이렇게 점점점 커지다가 작아지는 형태의 볼륨 조절이 됐는데, 이게 아마 유튜브로 올라가면 잘 티가 안 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작아지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4. 자, 마커 4로 이동했고요. 자, 마커 4에서 마커 5까지 한 3초간을 선택 영역으로 잡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자, 이번에는 볼륨이 점점 작아지는 걸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작아지는 거는 티가 잘 날 겁니다. 자, 다시 컨트롤 시프트 Y. 그래픽 페이드 BG 뮤직 외부 프리셋 N150P 100P 콤보 편집창 Alt-R K120P 120P K120 A100P 10P. 자, 확 작아지도록 100에서 30% 한번 해볼게요. A10P 100P 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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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P. 예, 100P 30P를 찾습니다. 자, 100p 30p에서 엔터. 사운드 보지 프로 11.0 bg 뮤직 외부 다중 문서창 bg 뮤직 외부 1 2 3 4. 자, 엔드키 눌러서 커서를 선택 영역 끝에 놓고, 자, S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 S. 자, 이번에는 자,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자, 다음 마커까지 선택 영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작아진 30%에서 다시 100%로 그 회복을 해야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Y. 그래픽 페이드 BG 뮤직 외부 프리셋 C100P 30P 콤보 C30P 100P. 자, 프리셋 콤보 상자에서 30P 100P를 찾아서 엔터를 칩니다. 사운드 보지 프로 11.0 BG 뮤직 외부 다중 문서창 BG 뮤직. 자, 이번에 자, 앞으로 좀 이동해서 3. 자, 마크 3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점점점 작아지다가 점점점 커지는 형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볼륨 조절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볼륨이 20%까지 점점점점 작아졌다가 그 20% 상태를 한동안 유지, 그 다음에 다시 20% 상태에서 100%까지 다시 회복하는 형태의 볼륨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커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7. 자, 여기서부터 마커 8번까지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선택 영역 지정. 자, 여기를 컨트롤 시프트 Y를 눌러서 그래픽 페이드 BG 뮤직 외부 프리셋 C30P 100P 콤보 편집창 Alt-R C100P 30P B20P 20P B20P 100P B100P 20P. 자, 100P 20P. 자, 100%에서 20%까지 줄어드는 거. 자, 여기서 엔터. 사운드 보지 프로 11.0 BG 뮤직 외부 다중 문서창. 자, 다시 엔드키 누르고 커서가 선택 영역 끝에 있으면 다시 S키 눌러서 S 선택 영역 해제.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자, 그러면 다음 마크까지 선택 영역 지정됐고요. 자, 다시 컨트롤 시프트 Y. 그래픽 페이드 BG 뮤직 외부 프리셋 P100P 20P 콤보 편집창 Alt-R. 자, 이번에는 20% 유지. B20P 100P, B20P 20P. 자, 20P 20P. 자, 여기서 엔터.
사운드 보지 프로 11영 비지 뮤직 외부 다중 문서창 비지 뮤직 외부 1 2 3 4 5 6 7 8 9 10 00000000000. 자, 다시 엔드키 누르고, 자, 커서가 선택 영역 끝에 있으면 다시 S키 S 선택 영역 해제, 다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자, 이제 다음 마크까지 선택 영역 지정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20%에서 100%로 회복이 되겠죠. 자, 컨트롤 시프트 Y 그래픽 페이드 비지 뮤직 외부 프리셋 P20P P20P 100P. 자, 20P 100P. 자, 여기서 엔터. 사운드 보지 프로 11영 비지 뮤직 외부 다중 문서창 비지 뮤직 외부 1 2 3 4 5.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한번 들어볼게요. 6. 자, 마커 6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 예. 자,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픽 페이드에 있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57개의 프리셋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점점점 커지거나 점점점 작아지는 그런 형태의 그 기울어진 형태의 볼륨 조절을 나름대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믹싱할 때 미리 그 배경음악의 공간을 점점점 작아지고 작아진 형태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멘트가 끝나면 점점점 커진 형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노멀 믹스로 아주 자연스럽게 믹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방법이 그 기존에 제가 그 알려드렸던 그 믹싱 2번 강의에서 알려드렸던 방법보다 약간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게 더 자연스럽게 어쩌면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그래픽 페이드의 프리셋을 이용해서 점점점 커지거나 점점점 작아지는 형태의 볼륨 조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